안녕하세요. 팔레온 보험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 법인사 비법인 사단과 인격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499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명칭 사용 금지 청구에서고요. 원고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고 피고는 이제 일부 의사들하고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뭐 같은 이름의 명칭에도 단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는 패소했다가 대법원에 파기환송해서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그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97년 10월 25일 날 대한산부인과 개원이 협의회로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4일 날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고들 소속의 의사들은 누구냐면 원고 소속들의 그 회원들로 비대위로 구성을 해서 2015년 10월 11일 날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단체는 별개의 단체로 운영되고 피고 단체는 이제 이 명칭 똑같으니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라고 명칭을 이제 그 단어를 붙여서 실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고는 이렇게 되니까 야 우리 명칭을 마음대로 쓰는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명칭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명칭 사용 금지를 구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피고 단체가 명칭 앞에다가 계속 직선제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행정청이라든지 제약회사 뭐 이런 데다가는 다 우리는 여기랑 다른 직선제 의사회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다 하고 실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예훼손이나 동일한 단체에게 오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의사의 이름이 똑같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비법인 사단, 법인 사단,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등이 안 돼 있는 이런 비법인 사단에도 성명권을 비롯한 인격권 인정이 되는가? 두 번째, 직선제를 부기를 하면 뭐 인격 침해를 뭐 없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 된 거죠. 이제 원심은 그게 없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법인 사단도 성명권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단체로서의 오랫동안 어떤 인격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것이 그 동일성에 관련해서 성명권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격권은 일단 침해된 후에는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 전보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침해 행위나 금지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고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라는 이름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동안 단독으로 사용을 해왔었다. 그런데 피고의 명칭이 직선제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원고와 혼동하였던 게 매우 높고 또 실제로 직선제라는 말은 정관상의 명칭도 아니에요. 그냥 정관상에는 피고 단체도 똑같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직선제라는 말은 그냥 부기만 별명처럼 부기한 것 때문에 이것도 정관상 명칭도 아니다. 따라서 이 명칭을 직선제라는 부기를 한다고 한들 정관상 명칭인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비법인 사단의 명칭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미 활동이나 단체 중에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거나 이러면 비법인 사단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주체가 됨으로써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칭 사용 금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무슨 산악회가 있다면 동일한 산악회 이름을 쓸 수 없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단체에 관한 명칭에 관한 분쟁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